네, 2019갈 카오스 강연 도대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1강부터 5강까지 진행과 10강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철학과 천현득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또 토론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칭찬이었는데요. 아마 몇 분께서 토론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토론을 활발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오스 강연 특징이 2부 패널 토론입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은 카이스트 이수영 교수님, 그리고 저, 그리고 다니엘 리 교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고요. 그럼 드디어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오실 때 통역 장비를 받으셨죠? 예, 생중계로 들으신 분들은 통역으로 들을 예정이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강연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역기를 한국어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멀리 미국에서 이 강연을 위해서 오신 코넬대학교의 다니엘 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my great pleasure to meet you, Professor Lee. 만나서 Thank 너무나 you for 반갑습니다. coming all the way to 다니엘 리 Korea 교수님, from US 한국에서 우로까지 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AI와 로봇 공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로봇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 읽어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교에 몸담고 계시고 또 회사에도 적을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일하지 않으실 때는 뭘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그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함께 스포츠도 하고 또 딸아이가 여러 운동 활동을 하는데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데요. 미래에는 혹시 로봇들이 이러한 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할 텐데요. AI, 인공지능과 로봇 지능이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해야 돼요. So today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네, about my 오늘 저는 research. 제 연구에 And I 대해서 study, 설명을 좀 드리고자 how we 합니다. can try to build 제가 연구하는 intelligent 것은 machines. 어떻게 하면 That is, 지능이 how can 있는 we 기계를 만들 understand 수 how AI works? 있을까입니다. 즉, And AI가 also, 어떻게 how we 작동을 can try 하는지를 to build 연구하고, these kinds of 동시에 intelligence into 이와 robotic 같은 systems. 지능을 So 로봇 I want to 시스템에 give you a little bit 어떻게 of a flavor today 탑재할까를 of 연구합니다. how 그래서 we go 오늘 about this 저는 type of research. 이와 같은 연구를 And 어떻게 I will show 진행하는지 you좀 some 맛을 examples 보여드리고자 of things 하고, that came out of my 또 lab and at 저희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실에서 and at Cornell 나왔던 now 연구 and 결과를 to show 보여드리고자 you and to 합니다. try to teach you a little bit 펜실베니아 about how to 대학교와 코넬 understand how 테크 these systems 대학교의 really 연구 work. 결과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So the 합니다. main goal of my research 저희 is to 연구의 가장 understand 큰 목적은 the similarities and 바로 difference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I와 natural 또 intelligence. 자연지능 And 간의 what I mean by 유사점과 natural 공통점을 찾는 데 intelligence 있는데요. is 여기서 how animals and 자연지능이라고 us 하면 as humans, 바로 how we 인간과 think and 동물이 behave.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Now, one thing that's 의미합니다. very interesting about trying to create something that's like ourselves 우리와 비슷한 is that we can 뭔가를 try to understand what 만든다는 we are 것은 참 like. 재미있는데 So, 그렇게 there's a 하기 famous 위해서는 quote 우리에 대해서 by the 알아야 되겠죠. physicist Richard Feynman, Richard who said, Feynman이라는 You 물리학자가 cannot 이런 말씀을 create 한바 what 있는데 you don't understand. 우리가 모르는 And 것은 so what 창조할 I 수가 see 없다, in terms 만들 of 수가 AI and 없다라고 robotic 이야기한 바 intelligence 있습니다. is that 그러니까 it allows us to AI와 try to 로봇 understand 공학을 ourselves as 제대로 humans 하려면 a little bit better 인간이 and 어떠한 to try to 존재인가를 bring 더 that 잘 이해해야지 understanding 되고 into our research. 그렇게 이해한 바를 So the 연구에 main question 적용을 I have 해야지 today 됩니다. 그래서 오늘 is 제가 던지고자 사람과 하는 질문은 AI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Right? 사람과 What is the AI는 어떻게 difference and what's the 다를까요? similarity? 또 유사점은 So in 어떠한 것이 particular, 있을까요? when we 이것을 look at 보고자 this 합니다. question,
이 질문을 들여다볼 때 뇌와 컴퓨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뇌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계인데요. 제 친구 세바스틴 순이라는 연구자가 뇌를 연구합니다. 그의 연구소에서는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데요. 1mm 단위의 큐브를 통해서 쪼개서 연구를 합니다. 그만큼 뇌 안에는 다양한 뉴런과 또 세포가 있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질문은 이 기능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작게 쪼개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포가 있는데 과연 뇌는 어떠한 목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자 하고 사실은 오늘날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적인 기계, 즉 컴퓨터가 뇌와 같은 생물학적인 기계와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인간의 뇌를 재현을 하지 못한다면 AI와 신경과학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뇌가 혹시 우리가 그 뇌의 특이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성 요소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꿰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점을 봐야지 저희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뇌와 컴퓨터는 다른 건가요? 어떠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을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인간의 뇌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능력이 충분한지 이러한 점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까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서로 겨루도록 하는 것인데 인간과 또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서로가 대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AI의 역사상 이러한 대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계가 서로 맞붙은 경우들이 있었죠.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IBM이 체스를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가 게리 캐스프로프라는 러시아 최고의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체스를 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미국에서 제퍼디라고 알려져 있는 게임쇼에 컴퓨터가 나간 적이 있었죠.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때도 IBM이 개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세계 최고의 제퍼디 챔피언을 이기기도 했고요. 또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구글 딥마인드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 경기에서 바둑에서 이긴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계 혹은 컴퓨터가 사람과 대결을 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겨루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와 같은 과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미래는 어떠할까? 그 질문을 저희가 답을 해야 되겠죠. 미래에는 컴퓨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보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대결의 방식과 또 실제 지능과는 같은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대결 외에도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물 인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비전이라는 AI의 기능인데요.
컴퓨터에게 여러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는 데이터셋은 저희가 이미지넷이라고 부르는 데이터셋인데 수백만 장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천 개 정도의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세트 안에는 수백 장의 토마토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경찰견입니다. 그래서 수백 장의 경찰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외에도 뭐 고양이가 들어있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진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의 컴퓨터는 모르는 사진을 가지고 이 천 개의 범주 중에 이 그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별을 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간과 인간의 버금가거나 인간보다 뛰어난 구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 이 사진에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정도는 컴퓨터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제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바둑을 하거나 체스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기계를, 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AI의 하위 범주로서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게 성장을 한 혹은 진보를 한 영역입니다. 이제는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이러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이러한 사물인지를 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특정 게임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 러닝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컴퓨터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게 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굉장히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과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실까요? AI 시스템이 우리에게 오늘의 일기 예보를 알려주는 그런 AI를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해가 날지 아니면 비가 올지를 예측하는 그런 AI를 저희가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아침에 AI 시스템에게 이따가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기준으로 우산을 가지고 갈지 말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어떻게 AI에게 일기예보를 할 수 있을지, 측정할 수 있을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AI 시스템에게 우산을 가져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따가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챙겨가세요,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그런 AI를 만들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컴퓨터에게는 어떠한 그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인풋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측정치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여러 특징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기 예보를 하려고 한다면 두 개의 커다란 센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을 측정하는 센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고요.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가 날지 비가 올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기계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이 머신을 위해서 수집해야 됩니다. 사실 흐리다, 맑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 맑고 언제 비가 오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강수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일 차에는 기압이 1013밀리바였고 아침에 기온은 21도였고 그리고 그날은 맑았다, 해가 났다. 이것이 한 데이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기압은 1002밀리바였는데 기온은 24도.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왔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이 위치에서 이 시간에 이런 기온이었고 이렇게 기압은 어땠고 이게 흐렸고 또 맑았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머신 레이터의 비결은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머신이 기계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한번 시각화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 플러시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기압이 있고 그날의 기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은 이렇고 기온은 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기압하고 기온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날 기압 측정해봤고 그 다음에 기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2차원적인 플롯에 이렇게 다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파란색 정사각형은 네, 블루스퀘어 이 건물 이름하고 같네요. 이렇게 맑다라는 것이고요. 붉은색 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측정을 이렇게 2차원 플러스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린 것과 이렇게 비 오는 것과 맑은 날을 구분해 주는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저희는 머신러닝에서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의 한쪽에는 맑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 반대쪽에는 비가 오는 날의 데이터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흐린 날과 맑은 날을 구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에 대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제브라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은 그 기울기에 따라서 명명이 되죠. 그래서 W라는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파라미터 W가 됩니다. 그래서 W의 선형적인 펑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속하게 되면은 네, 퍼셉션 쪽에서는 오늘 맑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고 이쪽 왼쪽에 속하게 되면은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머신 러닝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새로운 날이 와서 기압하고 기온을 재봤더니 이 경우에 있어서
이쪽에 속하게 되면은 왼쪽에 속하게 되면은 아 비가 오는 날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온하고 기압을 재봤더니 오른쪽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은 맑은 날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쪽에서는 비가 온다, 맑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흐린 날 그리고 비 오는 날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퍼셉트론을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상의 절차로서 이와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초기에는 이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지어봅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쪽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보고 아, 여기 실수가 있었구나, 에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다시 이 파라미터 W를 통해서 재계산을 해서 이 선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와 같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실수가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을 이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해법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날, 비 오는 날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돌릴 때마다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춰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이 아니라 초기에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라미터를 단계별로 조금씩 고쳐나가고 에러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면서 마지막 솔루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리즘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좋아져서 이렇게 솔루션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상을 예측하고 예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뉴런을 뇌에 있는 뉴런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모델입니다.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뉴런이 하는 것은 인풋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덴드라이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인풋이 다양한 방향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풋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풋을 또 다른 인풋으로 퍼셉트론,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뉴런의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인데요. 단일 모델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 측정치가 덴드라이트 쪽에서 들어오게 되고 어떤 좋다, 나쁘다, 비가 온다, 맑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뉴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이고요. 뉴런의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에 있는 실제 뉴런의 아주 간단한 모델입니다. 자, 이 뉴런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시 사물을 인식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기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어떤 것인지 즉각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계 쪽에서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의 각각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수치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검정색은 1로, 흰색은 0으로 대변이 되고, 그리고 회색이라든지 회색은 1하고 0 사이의 숫자로 대변이 되고, 다른 색깔들은 또 다른 숫자로 대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AI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미지의 인풋은 다 숫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대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숫자를 벡터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 숫자로 대변이 되고 이 숫자들을 이렇게 축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이 사진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죠. 기온하고 기압을 2차원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은 여러 차원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사진은 이 점으로 나타내고 또 다른 강아지는 이 점이고 또 다른 강아지는 이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이 지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고양이의 그림은 이 지점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에 이와 같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뉴런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그래서 선형적인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2차원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픽셀의 수가 수백 개, 수천 개 차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고차원적인 공간에서 사실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우리는 3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머신러닝에서 어려운 점은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사진에 작은 변경이 가해지게 되면은 고차원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의 사진을 살짝만 회전시키게 되면은 픽셀이 그 회전된 만큼 또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진 이렇게 왼쪽 반듯하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벡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 공간에서 이 점들이 계속해서 인풋이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줌인, 줌아웃 를 하게 되면은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이 변하게 되고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이렇게 다양한 지점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강아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포인트들이 매니폴드로 나타내게 됩니다. 기하학의 그런 용어인데요. 하나의 단일 포인트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의 매니폴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매니폴드의 모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직관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신 러닝을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러한 기하학적인 방법이고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모양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차원적인 공간에서 복잡한 모양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매니폴드가 하나 있고 또 매니폴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매니폴드 하나, 이쪽에도 매니폴드 하나. 각각 이렇게 매니폴드, 다양한 매니폴드들이 있는데요. 이 매니폴드를 예를 들어서 고양이 매니폴드, 강아지 매니폴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형적인 방법으로 할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면을 가지고 매니폴드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뉴런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구분하는 표면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뉴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신러닝은 그래서 하나의 뉴런만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뉴런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저희가 뉴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뉴런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있는 뉴런이 하나 여기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해내겠죠. 그럼 그 계산치가 또 다른 뉴런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른 계산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우측에 있는 문제를 잘게 쪼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뉴런은 이쪽에 있는 매니폴드만을 해결하고 이쪽에 있는 매니폴드는 또 다른 뉴런이 해결하고 또 이쪽에 있는 매니폴드는 또 다른 뉴런이 해결을 하고 또 이것을 모두 또 다른 뉴런이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이렇게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층을, 레이어를 만들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분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딥러닝의 매력인데요. 저희가 딥러닝에서 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층층이 깔려 있다라는 의미의 딥입니다. 이것을 정말 계속해서 레이어를 많이 많이 깔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각각으로 각각의 레이어로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있어도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가 다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실수가 있어도 러닝 알고리즘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뉴런을 조작을 하거나 바꾸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만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오류가 있어도 알고리즘이 고쳐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학습 알고리즘을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네트워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딥 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지를 분류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딥 페이크라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그 외에도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딥 러닝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뉴런의 레어가 활용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많은 레어가 오늘날 활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둑 같은 혹은 기타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경우에도 보면 바둑판을 하나의 사진으로 찍고 또
흰색과 검은색 바둑 아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공백인지를 다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겁니다. 픽셀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흰 알, 검은 알, 하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빈 공간은 제로, 0으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바둑 경기의 이미지들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치는 좋다, 저 위치는 나쁘다, 또 이 위치는 흑이든 백이든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위치다 등등을 다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돌의 위치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입력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돌이 움직일 때마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둑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딥 러닝과 여러 뉴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흰돌에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흑돌에게 좋은 것인지 등등을 판단을 하고 승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AI가 승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차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 기계를 가르쳐서 사물 인식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기예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바둑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로봇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과 컴퓨터 게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AI를 로봇에게 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둑 경기를 할 수 있도록 AI를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질문은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바둑 경기에서는 되고 왜 로봇에게는 하지 못하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게임과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봇 지능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로봇은 현실 세계에서, 실물 세계에서 움직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AI는 가상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자, 저희가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멋있는 로봇을 떠올리고 또 제대로 교육만 시킨다면, 우리만큼 지능을 주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게 될지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간 할리우드 영화와 공상과학을 보면 다양한 로봇의 모습들이 만들어졌었죠. 50년대의 골트라는 영화, 그 로봇이 하나의 영화에 등장했었죠. 외계에서 왔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HAL이라는 로봇이 우주선에서 우주선을 조작을 했었죠. 또 데이터는 스타트렉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등장했던 로봇인데, 안드로이드 로봇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이는 쓰레기를 수집을 하는 로봇으로서 다른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애니메이션이었죠.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특성으로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이맥 엑스도 역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 로봇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리고 공상과학을 보면 다양한 로봇의 적용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로봇이 많았는데 도대체 지금은 어디 있는 걸까요?
네, 공상과학 SF에는 재밌는 로봇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능이 있는 로봇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로봇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지능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로봇 시스템과 로봇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여러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희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귀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저희가 청각 정보를 받고 또 눈을 감고 있어도 만져서 촉각으로도 저희가 지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이 어떠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 근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도 냄새를 통해서 저희가 후각을 통해서 음식을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봇도 비슷하게 세상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지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바로 계획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방을 나가야 되겠다. 오늘 강연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방을 둘러보고 모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봐야지 되고 또 왼쪽 우측으로 복도가 있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나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백스테이지로 가야 될까? 빨리 가야 될지 천천히 가야 될지 몇 시에 나가야 할지 이러한 의사결정과 그 계획을 저희가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래닝, 계획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근육과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면 우리의 입을 벌리고 또 성대를 조작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뭔가 바꾼다든지 또 뭔가 실천을 통해서 환경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로봇 지능은 이처럼 지각과 인지 그리고 행동으로 쪼개지는 것인데 이 모두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획 단계가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죠. 또 센서들이 고장이 나면 전혀 지각을 해서 정보를 받지 못할 거고 1단계, 2단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 뭔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봇 지능에게는 이 구성 요소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감지 내지는 지각, 계획, 행동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요. 저와 저희 학생들이 2007년에 만든 로봇 자동차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로봇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때였는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저희의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AI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로봇카에 들어갔던 소프트웨어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왼쪽에 보면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마이크, GPS, IMU 등등과 같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뭔가 사물을 인지를 하거나 주변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측정을 하고 또 매핑을 하면서 지도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보시면
행동을 직접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계획한다든지 방향을 또 설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바퀴를 구동을 하고 또 휠을 구동을 하고 브레이크와 악셀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등등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행을 실제로 하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감지하는데요. 주행을 할 때 그 주변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붉은색 삼각형이 자동차이고 주행을 하게 되면 주변을 감지를 해서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획하는 것이죠. 파란색은 도로이고요. 붉은색은 장애물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로봇이 이 모든 특성을 동원을 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what a robot can do. 제대로 돌아간다면 로봇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저희 그 로봇이 스스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도움 없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맵으로만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런데 앞에 이제 인간이 주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교차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멈췄다, 정차했다가 정지선을 보고 정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차가 주행하는 로봇카가 먼저 들어왔기 진입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차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원칙에 따라서 45초를 대기한 다음에는 가도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 저 로봇이 움직이지 않을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인식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못된 차선에서 다른 로봇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보고 멈춥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행하고 있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합니다. 로봇들이 다 이상하게 가고 있어 생각을 하면서 후진을 하고 잠깐 좌회전을 했다가 이 로봇카가 다시 이 도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 다양한 모듈을 활용을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주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봇은 아주 가끔 운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덕분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 로봇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술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도로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산업이다, 수조에 달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연구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상용화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발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로봇 지능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인데요. 인간형 로봇입니다. 저희가 데니성 박사님하고 UCLA에 계시는 데니성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니성 교수님은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즘은 사람과 같은 로봇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형 로봇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켰던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로봇 축구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조작하지 않고 로봇이 자율적으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로봇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의 대학에서 여름마다 이렇게 경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로봇하고 일본 대학의 로봇이 축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축구 공을 따라가는데 넘어지죠. 서로 부딪혀서.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데 서로 부딪혀서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로봇이 공을
가지고 슛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골키퍼가 막습니다. 그런데 일본 골키퍼 쪽에서 공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로봇이 들어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다 통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스킬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카가 있는데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로봇 축구 선수다. 그런데 이렇게 실내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한다. 그러면은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세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알파고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바둑에서는 규칙이 늘 같습니다. 그리고 흑돌과 백돌의 수도 같고 또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뭐 중간에 갑자기 어떤 돌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경과 실제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센서가 이것을 다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양한 도로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차량이 일본으로 가서 갑자기 우측 주행을 하다가 좌측 주행을 한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학습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봇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세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돌릴 때마다 고장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례를 얻기는 쉬울 수 있지만 수백만 개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로봇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강화 학습의 예인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를 로봇공학에서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로봇 지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물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집어서 이동시킨다든지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의 순서를 바꿔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봇이 과제를 배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주 천천히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 될지를 생각해서 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이렇게 드릴을 잡아서 원하는 적절한 위치로 드릴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이와 같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 더디게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능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인데요. 보시면은 컵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인간 수준의 조작 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의 로봇은 100배 더 느립니다. 이와 같은 수준의 정확성과 정밀함이라든지 견고함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스킬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보면은 이렇게 비행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획이라든지 모터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또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행하는 로봇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잘못 가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이렇게 후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이 후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래서 모터를 통제하는데 조금의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개 이상의 로봇이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세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비행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날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VR 글라스를 통해서 동일한 유형의 쿼드로터 로봇을 조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조작하는 것인데요. 시각 기반의 VR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빨리 잘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잘 조작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항해,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파 대회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실패한 잘못된 로봇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로봇, 몇 년 전의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모래라든지 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럭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끔찍하게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네, 제대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문고리를 돌리지도 못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왜 옆으로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요. 또 밸브를 밟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휠도 없는데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돌려보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네, 완전히 뒤로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넘어져서 드릴이 로봇 위로 떨어집니다. MIT의 로봇입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로봇인데요. 계속 흔들거리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AI가 완성 단계가 아니고 아직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기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제약점이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로봇은 곧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로봇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처럼 또는 여러분들 반려동물만큼도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인텔리전트하게 지능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공상과학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어떻게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스템 뒤에 있는 수학과 과학을 이해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미래에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수영 교수님 그리고 또 천 교수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리 선생님 강의 나왔으면 좋을 텐데 제 얼굴이 나와서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예, 2부 패널 토의를 같이 이끌어 가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옆에는요, 카이스트에서 오신 이수영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과 출신이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그 인공지능 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86년에 이제 카이스트 젊은 아주 파릿파릿한 조교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가 그 당시가 이제 지금 신경회로망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분야, 즉 사람의 뇌가 어떻게 지능을 구현하는지를 이해해서 그걸로 지능 인공지능을 구현해보자 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게 다양한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다니엘 리 교수님이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to be here.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저는 AI와 로봇 공학을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원래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컴퓨팅 뉴로사이언스에 이어서 AI와 로봇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여정이었고요.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다니엘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학부와 박사에서 물리학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 인공지능 로봇까지 연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Yes, I think they're connected. 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고를 때 어려우면서도 해결 가능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뭔가 원자와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를 보게 되고 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기 위해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가 또 컴퓨터에서도 AI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단계에서는 기능을 하는 것을 같이 본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것을 과학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언제부터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국한 게 86년이었고요. 그전까지는 저도 그 물리와 전자의 경계선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연구가 인류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게 저희의 보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이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거냐? 뭐 전자공학 하는 사람은 전자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기계 하는 사람 기계를 하는 거, 토목하는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건데 좀 더 평생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뭘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끝나지 않는 작업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모든 사람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닮은 뭔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고요. 그거를 달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결혼해서 애 키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이 인공지능을 더 비슷하게 키우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패널 토요일 위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조금 짧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로봇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현재 로봇의
뭐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수억이 들어간 로봇인데 그냥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에게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고 또 아주 정교하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또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빠르고 정교한 신체 운동을 하는 로봇과 그리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로봇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은지. 예.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 기계적인 거, 그럼 모터를 얼마나 빨리 구동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의 어려움인 거고요. 사람과 같은 뭐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그 유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들은 또 메커니즘 그 원리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만들 건데, 현재 과학, 신경과학, 뇌과학이라는 기술이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현재 인공지능, 뭐 딥러닝의 성공이 사실은 뭐 사진 보여주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 사람이냐, 개냐, 고양이냐 알아주는 정도, 또 스마트머신에다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질문에 답해주는 정도일 뿐이지, 그건 사람의 뇌기능, 인공지능 중에서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제일 낮은 레벨의 인공지능만 현재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를 저희는 이제 고차 인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배우고 추론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행동까지 가느냐 하는 과정은 잘 모릅니다. 아직 따라서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는 단이나 저희나 어떻게 하면 뇌가 그거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본따서 또는 최소한 영감을 받아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로봇 몸체를 어떻게 빨리 잘 구동하고 그 안정되게 하느냐 하는 쪽은 또 다른 분야 사람들이 열심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둘 다 어렵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니엘리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Yes, I agree as well.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AI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함께 움직여야 하는 AI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AI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체화시킬지가 중요하죠. AI 중에 가상현실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있는 AI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와 같은 체화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해 주신 그 대답이 저희가 첫 번째 토론할 주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데요. 강연에도 보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문 강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AI 강연을 가시면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얘기를 주로 하고요. 로봇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또 로봇 관련된 강연에 가시면 그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이 기계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담을까를 또 고민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공학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또 이제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 그 인지가 뭘까를 이제 정보 처리 혹은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information processing이나 computation이 이제 생각 혹은 인지의 본질이다라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신체를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최근에 인지과학에서도 embodied cognition, 그러니까 체화된 인지 혹은 체현된 인지라고 하는 어떤 부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게 단지 브레인뿐 아니라 신체라고 하는 게 마음,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본질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신체와 떨어질 수가 없고 사실 신체의 작용이 본질적이다, 이런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는 견해에 좀 동의하시는 편이신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of things as 네, 저는 사물을 생각할 때 기계적인 시스템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M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그냥 엔진과 기계, 엔진과 바퀴로만 이루어진 기계로만 봤는데 이제는 인지적인 차원의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그 외에 주행이 가능한 AI가 탑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과 또 일터에 있는 사물들도 비슷한 관점으로 저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물을 기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에 AI가 탑재가 되게 되겠죠. 사람이 인지를 할 때 그 신체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혹시 여러분 영화 리틀이라는 거 보셨나요? 제 몸이 갑자기 10분의 1로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현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게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록 주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사람의 그 인지과학, 즉 사람이 주위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데서 많이 이미 확인, 인지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절대적인, 그러니까 보고 뭐 듣는 것만 하더라도 영상의 밝기를 우리가 느낄 때 절대적인 밝기를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의 밝기가 주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밝으냐 어두우냐 위주로 느끼게 되고요. 소리를 듣는 것도 절대적인 소리의 크기를 듣는 게 아니고 주위에 바닥에 깔린 잡음에 비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세냐 상대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머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상대적인 자기와 관련 환경하고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몸하고 바깥하고의 관계 상대적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몸이 달라지면 제가 다른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건데 아마 여러분 그 커넥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뇌를 스캔해가지고 사실 그 정보 패턴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된 거는 그 C. elegans라고 하는 조그만 그 미생물의 이제 그 뉴런을 통째로 정보를 저희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봇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걸 인간한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뇌를 쫙 스캔해서 그 정보 패턴을 추출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영생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신체와는 큰 상관이 없고 정보 패턴에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인드 업로딩, 마음을 올려놓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제가 영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업로딩에 대한 두 분 선생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커넥톰 이런 걸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 속에는 그 한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뇌의 기능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한 10의 14승 100억 개의 소위 신경세포, 그 시냅스, 연결고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뇌의 기능이 달라지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업로딩을 한다면 그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다 사람의 뇌에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100억 개의 신경 연결고리의 값을 다 읽어가지고 그거를 다 제 위치에 정확하게 업로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평생에는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 단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현재 정지된 시간 상태에서의 내 머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 머리가 딱 정지된 상태에서 내 머리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니엘이 environment가 다이나믹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머리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신호를 제너레이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지된 상태의 뇌가 아니고 현재 뇌 신호를 현재 상태를 다 알더라도 그럼 그 다음 상태에 어떻게 돼야 할 것까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제 걱정 안 하고요.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 머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건 저한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I also think that uploading 네, is going to be extremely difficult. 업로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자원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학에서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언젠가 돌파구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뉴런 활동의 패턴 때문에 의식이 생기는 것인지 내지는 시냅스와 시냅스 간의 다이내믹에서 의식이 생기는 것인지 학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뇌의 변동이나 파동이 생겨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도 업로드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기전이라든지 구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 두 분께서 사실은 다 이 인공지능이랑 로봇 사이 혹은 그 연결을 다 연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알고리즘만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고 로봇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까 강연 중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려우면 사실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계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데이터가 필요한 건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알고리즘을 이 기계에 탑재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서 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Well, the algorithms, you know, we know how to program. 문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하드웨어 플랫폼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플랫폼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컴퓨테이션을 빨리 돌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잘 규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의 하나는 우리가 이해한 뇌의 기능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재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현재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실리콘이라는 무기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도록 발전을 해온 거고요. 사람의 뇌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질을 가지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당연히 동작을 안 하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저희가 배워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날고 싶었을 때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해서 배워왔습니다. 공기 역학이라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렇지만 현재 사람이 나는 비행기가 날개를 움직여서 날진 않죠. 그거는 날개를 움직이는 그런 기술, 그 재료가 우리한테는 부족했고 우리는 고정된 날개에다가 엔진, 젯 엔진이나 프로펠러를 쓰는 기술이 우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공기역학이라는 아이디어, 브루노의 정리라는 데 배워와서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시켜서 날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뇌에서 알고리즘을 배워와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하더라도 어떤 하드웨어로 우리가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딥러닝 성공을 이룬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은 사실은 30년 이상 된 알고리즘입니다. 많이 쓰이는 CNN 이런 그 루쿤이 개발한 게 사실은 30년 이상이 된 거예요. 난도 뭐 그 같이 썼지만 32년 된 게 한 20년은 별 기여를 못하다가 사람 성능보다 훨씬 떨어지다가 2000년대 후반, 2010년경부터 와가지고 사람보다 더 잘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딥
알파고가 이제 사람 이수를 때문에 또 성장한 건데 그럼 왜 갑자기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내게 됐는지를 들여다보면 하나는 데이터가 많아진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애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시면 대부분 2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애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까지 2년이 필요했고요. 그 2년 동안 뭐 했느냐? 부모나 가족들이 자기한테 말을 막 하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거고요. 학습 데이터가 2년 동안 쌓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자기 지식으로 축적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학습 데이터가 많아진 거, 그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말하시면 그 데이터가 다 구글 가고 애플 가고 삼성 가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음성인식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아주 고속 계산이 가능하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2년 걸리는 배우는 거를 지금은 일주일 이내에 끝냅니다. 그만큼 이제 고속 계산이 가능해진 건데 그렇지만 당연히 그 고속 계산이 가능해진 거에는 지난 30년 사이에 컴퓨터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한 개의 여러분이 쓰는 PC의 펜티움 CPU 하나 가지고는 그 감당을 못하고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때도 뭐 1000개 이상의 컴퓨터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1000개 이상의 컴퓨터를 쓰면은 머리에 불이 납니다. 에너지 소비가 막강해서 안 되고요. 그거를 GPU로 사실 좀 많이 합는데 그 GPU 핵심이 뭐냐 하면 아주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하는 소자를 많이 만든 거예요. 1000개가 동시에 계산을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만든 거고요. 즉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학습 알고리즘하고 고속 병렬 처리라는 하드웨어가 합쳐져가지고 현재 딥러닝의 성공을 거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하기보다는 둘 다 같이 가야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잘 알려져 있듯이 사실 알파고의 성공 뒤에는 거대한 그 계산 능력을 담보하는 큰 장치들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조인물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논쟁이 더 흥미로우려면 제가 좀 반대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어서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사실 한 2년 동안 말 배우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획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언어학에서 물론 그런 입장도 있지만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사실 주류 이론은 촘스키 이론이고 촘스키 이론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적어도 문법에 대해서는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만큼 학습하기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그런데도 똑같이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모국어를 하는 거는 다 타고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들려는 건 네. 아니고 그 관련해서 그 딥러닝 자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알고리즘이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소위 뭐 데이터 헝그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적게 가지고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태어날 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 태어난 이후에 학습 데이터에서 더욱더 발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다 하느냐 당연히 어느 정도 있는 데서 시작하는 생명체가 서바이브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가면서 얻어진 지식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어야 그 종족이 살아남지 한 제너레이션 갈 때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종족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30년을 배우는 것이다. 지능을 구현하는 게 사실 두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법칙을 잘 배우면 지능이 되는 거 또 하나는 학습으로 데이터로부터 잘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걸 생각하시면 제가 영어 배울 때는 문법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법부터 배우는 게 결국은 이제 법칙 가지고 지능을 구현하는 게 속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냥 많이 듣게 하고 말해보게 함으로써 반을 배우는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거꾸로 요즘은 더 반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배우는 거는 좀 unefficient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써야 현재 efficient하게 동작한다, 그럼 빨리 배운다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연구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한 번만 보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그렇게도 잘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현재 딥러닝은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야 그 기억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십니다. 새로운 단어 외울 때 한 번만 딱 보고 그냥 기억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계속 반복을 해야 이제 자기 머릿속에 남는데, 그게 이제 딥러닝에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은 또 저희들은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이것도 잘 기억해라. 다만 문제는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이거 기억하면 과거 걸 잊어버립니다. 근데 과거를 안 잊어버리고도 한 번만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떤 알고리즘이냐, 그런 연구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보태 씨 말씀이. Yeah, I think there's, you know, in AI there's kind of 네, AI에서는 big approaches.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법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 패턴에서 그 데이터세트에 있는 패턴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사전에 어떤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은 사실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적게 되기 때문에 학습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그렇다면 모델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것이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진화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인지, 이런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데이터 중심적이고 얼마만큼이 모델 기반인지, AI 시스템이라든지 로봇을 우리처럼 만들기를 원할 때 한쪽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와고 또 어느 쪽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직은 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접근법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시스템에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3분 과학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3분보다 더 길 수도 있지만 3분 요리처럼 좀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연인데요. 이소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을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즉 현재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아둔하다. 그래서 그 아둔한 인공지능에다가 마음을 집어넣고 싶다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선 첫 번째, 왜 이게 필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동반자라냐,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인공지능은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 거냐, 인공지능이. 또는 사람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조력자,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조력자를 원할 거냐? 마음이 있는 조력자를 원하실 겁니까? 마음이 없는 그냥 기계적인 조력자를 원하십니까? 뻔한 거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주위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인공지능 동반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하고 기계가 이렇게 공존, 협력해서 사는 거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고, 또 다르게 보면 현재는 사실 동반자가 사람이 당연히 사람의 동반자지만 또 그 고양이, 개, 애완물도 동반자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애완물을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대체할 거다. 이 개가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사람 입장에서는 제 친구도 개를 기르고 있는데 좋아하지만 또 힘든 면도 당연히 있거든요. 어디 출장 가면 개를 맡겨야 돼요. 어디다가. 개 호텔에다가. 사람 호텔보다 비싼 데다가. 근데 이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일본 소니에서 아이보라는 게 한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2,300만 원에 팔리고 그랬었는데 금방 사람 살고 다니니까 시들해졌어요. 왜냐하면 조금 놀다 보면 그 다음 늘 똑같아요 하는 짓이. 요즘 이 스마트 스피커라는 게 한국에도 많이 나왔죠. 아마존 에코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뭐 여러 회사에서 만들면 어떻게 보면 현재는 인공지능이 상품화된 제일 일반적인 프로덕트가 이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스피커 저 사놓고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오늘 날씨 어때? 음악 틀어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비가 옵니다. 날씨 27도입니다. 끝.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오늘 날씨 어때? 그랬더니 비가 오네? 그리고 끝. 그럼 상대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최소한 뭐 비가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울적해질 테니까 같이 영화라도 봅시다. 또는 뭐 어디 좋은 카페가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비가 오니까 당신 부모님이 밭에서 일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좀 도와드리는 게 어때? 라고 하던가. 그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애인을 원하고 그런 가족을 원하고 그런 동반자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더 지나서 이렇게 진짜 동반자의 관계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그 스마트 스피커는 사실은 이 비서까지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비서를 가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만 비서가 단순히 전화나 받아주고 일정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 동반자까지 되고 싶은 건데요. 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뭘 필요하는지, 내가 어떤 걸 나한테 해줘야 내가 좋아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계시면 당장 지금 정신과 의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거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이름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냐, 이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상태냐, 싫어하는 상태냐,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냐, 이거는 이 사람의 얼굴, 눈, 사람은 알죠 우리는. 눈동자 얼굴 표정만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아는데, 즉 현재는 그걸 못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어넣자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상황의 핵심이고요.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판단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행동이 나와서 이 행동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상황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도 가끔 친구 중에 저 친구 엉뚱한 소리 하네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자. 그런데 이 상황 이해 속에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내면 상태가 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자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불행히도 뇌과학하는 사람, 인지과학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많은 걸 해놓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반응이 오더라도,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시덥다는 농담을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즐겁게 반응을 해주죠. 그렇지만 제가 기분이 나올 때는 야 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 친구가 또 기분이 나빠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더 나빠지고, 이 상호관계가 똑같은 주위 여건은 똑같은데 내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뭐가 달라져서 그런 반응 차이가 생기느냐? 그걸 저희 내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람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사교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 따라서 상황에 다른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받는 인공지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동반자가 사람의 신뢰를 또는 비서가 사람의 신뢰를 못 받으면 없는 이만 못하죠. 믿지 못할 동반자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AI 동반자 또는 AI 비서 조력자가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냐. 또 윤리의식도 많이 지금 이야기되기 시작을 하고 AI가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특히 이제 공정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사람마다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도 일종의 내면 상태고 그래서 심지어 가끔 어떤 이야기하냐면 즐거움도 기억의 일종이다.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즐거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슬픈 기억을 자꾸 많이 갖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슬픈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억도 일종의 내면 상태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는 짧지 바뀌느냐가 달라집니다. 제일 천천히 바뀌는 게 성격이죠. 성격은 일생 동안 거의 안 바뀌어요. 반면에 사람의 의도는 뭐 대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의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는 대화 하나 하면 그거 가지고 신뢰도가 늘었다 줄었다 할 정도가 되고요. 감정은 한 20분, 1시간 정도 단위로 스스로 바뀔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그거보다 더 천천히 바뀌고요. 윤리관이 그 다음 천천히 이런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내면 상태들, 마음이 그 AI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 상당히 관대해서 이런 엉터리 연구, 힘든 연구 하는 사람한테도 연구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혹시 영화 허라는 거 보셨나요? 허에 보면 사만타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고 사람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대화 에이전트를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그제틀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죠.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언어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 자체도 자기가 감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 잘했어 하는 거하고 너 잘했어? 감정이 달라져야 돼. 그거를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저희 하고 싶은 거는 어느 날 제가 좀 심심하거나 또는 울적할 때 전화를 걸어서 저희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한 20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국제적으로도 경연 누가 잘하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에 저희가 국제 경연에 가가지고 이런 얼굴 영화로부터 자른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이게 6개의 감정 중에 어느 건지를 파악하는 경연이 있었고 그때 제가 1등을 한 게 그러니까 6개 감정하고 중성 7개를 61.6%의 인식률 가지고 1등했던 거고요. 그게 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음성에서도 그 음성의 악센트 인터네이션 가지고 감정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사용하는 단어, 문장, 내용을 막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한 80%를 올렸고요. 에이전트가 자기 감정도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아 말하는 음성 합성기입니다. 이건 아무런 감정이 없는 말이고요. 감정을 담아 말하는 음성 합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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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말하는데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재밌는 게 이 감정 표현은 언어에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말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들려줘도 상당 부분 그 감정을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셜한 특성이 있고 이걸 대화할 때 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책을 읽어주는데도 사실 이것은 동화책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줄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줄 수 있는 오디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해놓은 게 그 스마트폰 상에 이게 화면이고요. 이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카카오톡이든 뭐 스카이프든 대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대화 화면이 두 가지. 이거는 그 저희 에이전트의 얼굴이고요. 요거는 사용자의 얼굴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스마트폰한테 말을 하면 그 비디오하고 음성이 컴퓨터 멀리 있는 컴퓨터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 컴퓨터에서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 가지고 감정이 행복, 나이 남성이고 33세라고 얼굴 표정 가지고 진단을 하고요. 똑같이 목소리 가지고도 똑같이 진단하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대화 내용 가지고도 진단하고요. 그 다음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이게 한 62%였고 이게 지금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 대화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재밌게 그 한참 이야기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게. 자, 이건 감정 이야기일 뿐이고요. 내면 상태가 감정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성격도 하나고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감정 상태가 뭐냐는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만 인지과학하는 사람, 심리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디파인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 이때는 실제로 실험까지 해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 마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현재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의 감정 상태라고 봤고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컴퓨터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컴퓨터하고 대화를 시키고요.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감정, 마음 상태의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 가설을 세운 거고요. 이 가설이 맞나 틀리나 하는 거는 믿을 때 안 믿을 때 뇌에서 뭔가 달라져야 될 거다. 뇌가 다른 신호를 줄 거다. 만약에 믿고 안 믿고가 다른 거라면. 그래서 뇌 신호를 측정을 했습니다. 뇌파를. 펑셔널 MRI라는 것도 측정을 하고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측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 때 안 믿을 때 차이가 있다는 뇌파 신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측정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동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뭐를 이야기하는데 애가 진짜 자네 말을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동의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냥 말 안 하고 가버리죠. 내 아빠 말에 동의 안 해라고 아들 이야기하는 아들 딸 있나요? 없죠. 그냥 가버리죠. 근데 그건 무슨 애가 진짜 동의하는지 아닌지 알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동원하시면 한 75% 맞습니다. 현재는. 좀 더 임프루브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훨씬 윤택한 삶을 적은 노력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적은데 특히 요즘 애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네 사람을 부양해야 돼요. 월급이 두 배 돼야 됩니다. 현재 삶을 유지하려면.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도와서 두 배의 생산성을 올려야만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미를 만들 거냐인데 그 도우미가 일단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뢰받지 않는 도우미는 없으면 못한 거고 신뢰를 받더라도 이게 사용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자율운전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율운전차를 제가 탔는데 이게 제 집사람처럼 운전하면 제가 그 다음에 안 탈 거고요. 저처럼 운전하면 제 집사람이 안 탈 거예요. 내가 타면 내 스타일에 맞게 운전해 줘야죠. 그게 AI가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AI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AI를 쓸 거다. 영화 허에서도 사만타가 수백 명하고 연애를 합니다. 동시에. 물론 조금씩 바꾸지만 수백 명 가지고 연애할 때
똑같은 개성 가지고 연애할 거냐?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성격과 그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연애할 수밖에.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야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아주 심플한 예로,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 개가 나한테 반응하는 거하고 내 친구한테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반응해 보세요. 그럼 왜 개 키워요? 개 키우는 친구한테 가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는 이유는 이 개가 나한테 특별히 반응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특별한 반응을 AI가 해줘야 된다는, 스마트 스피커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뭐 신체를 갖는 건 그 다음이라고 치더라도 암만 신체를 가져도 얘가 나 똑같이 그냥 오늘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AI에다가 마음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어떻게? 기계에게 지능을 줌으로 해서 인간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배우는 AI.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영 교수님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립니다. 3분보단 조금 더 길었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전혀 그 지루하지 않고 3분처럼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아보고 또 반응하는 로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혹은 인간 닮은 로봇 제작할 때 흔히 저희가 듣게 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섬뜩한 계곡, 언캐니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주 인간이랑 닮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점점 인간을 닮아올수록 저희가 뭔가 이렇게 섬뜩하게, 으슥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이 인공지능 혹은 로봇을 만들 때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first of all, I think most robots in the future 네, will not be humanoid. 앞으로는 대부분의 로봇은 아마 인간형 로봇은 아닐 것입니다. 도구가 될 것이고 사실 인간을 닮을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설계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수영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감정적인 관계도 기계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언캐니 부정적인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로봇하고 인터랙션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하게 될지, 어떤 디자인을 갖추게 될지, 그래서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로봇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아주 닮아갈 때, 뭐 겉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닮아갈 때 이제 현재 기술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방 얘가 로봇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요. 얘는 로봇이고 기계고 나하고 다른 거고, 얘가 어떤지 간에 나는 전 상관 안,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고 불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점점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닮아가기 계속 닮아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 얘 똑똑하네, 같이 놀만하네, 같이 일할만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더 사람을 닮아가면 그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두는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가 아주 훌륭한 묘수를 많이 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가끔 아주 황당한 기초수도 모르더라. 그럼 일단 우리는 아, 얘 뭐야 이상하네. 그러니까 커먼 센스를 벗어난 거죠. 그럼 이제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게 이제 언캐니 밸리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가설을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 때문에, 뭐를 사람이 이상하게 느끼느냐를 알아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게 사람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게 달성되기 전까지 피할 수, 그 언캐니 밸리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얘는 로봇이라는 건데 로봇은 이런 거는 잘하고 이거는 잘 못하고 뭐는 사람 같고 뭐는 사람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라고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다니엘리 교수님께서도 이 언캐니 밸리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So I think one thing we can do is learn. 네, 한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할리우드가 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픽사에서는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 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라든지 동물과 같은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언캐니 밸리를 피하고 있죠.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캐릭터도 만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캐니 밸리는 피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실제 사람을 모방한다든지 이런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게 되는 영화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래픽 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서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쯤에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의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가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명 때문에 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예, 그 줄무늬 옷 입으신 분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이 저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수학의 이론을 공리화를 해서 이것을 논리적인 기호로서 완벽하게 형식화를 할 수 있다면 이 기호 배열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의 논문이나 어떤 문제 해결 사례들을 하나의 기호 배열들로 쫙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거를 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처럼 하나의 인공지능 그 로봇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거나 수학적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실현이 가능한가 그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도저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빌리고 싶습니다. 예. So I can start trying to answer.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에서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호 대 기호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신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숫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시그널의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매칭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볼로 대변하는 것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AI에서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서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AI에서는 직접 신호로 가는 것입니다. 기호로 가지 않고 신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화가 있습니다. 답이 그렇지만 제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가능도 하고 불가능도 하다 좀 모호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심보 처리가 그 실수 그러니까 영상 인식 음성 인식이 이제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 영상은 각 화소의 밝기 빨강 파랑 초록의 밝기로 표현되는 거고 음성도 이제 음파의 각 주파수마다의 세기로 표현되는 거니까 뭐 1하고 0.5의 차이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심볼 같은 특히 언어 쪽으로 가기만 해도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하고 너라는 단어가 가까우냐 틀리냐 하는 정보가 심볼로 표현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는 거하고 너 또는 홈, 너 이런 관계는 사실 심볼끼리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관계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심볼을 그 숫자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단어 같으면 지금 다 숫자 벡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처리를 해가는 과정으로 있고요. 근데 그 단어는 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우리가 뭔지 다 아니까. 근데 심볼과 지금 이야기하신 모든 수학 공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심볼이라면 그게 모든 게 뭔지가 이제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고 그다음 설사 그게 된다고 쳐도 두 번째 문제가 학습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갖고 계 그러니까 AI가 잘 보여준 데이터는 잘합니다. 근데 그렇고 보여준 데이터하고 좀 비슷한 것도 꽤 해요. 근데 보여주지 않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 들어오면 이건 아무것도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상한 딴 짓 하는 거죠. 이번에 그때 알파고가 둘 때도 아주 쉬운 거를 이상하게도 들은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모든 그 가능한 심볼의 개수에 대해서 그 조합을 다 학습 데이터로 미리 갖고 계시다면 가능할 텐데 또 다르게 보면 그걸 다 갖고 계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더 학습을 해야 되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기 그 앞줄에 예, 검은 옷 입으신 분에게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예, 좋은 강연 잘 들었는데요. 그 레이커즈와 이런 2045년경에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려서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한 인공지능에 관해서 레이커즈와 일이 뭐 2045년 정도면은 강한 인공지능을 출현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공포를 느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났다 했을 때에 그러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나 중국어방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그 짝이 되는 그러한 그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테스트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강한 인공지능이 일단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냐가 사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뭐 파리의 지능 표현 이야기했듯이 파리의 보고 듣는 거는 지금 현재 AI가 더 잘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파리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거는 현재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다 모든 게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기능은 아주 많이 현재 진보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능은 한참 가도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는 방향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가고 싶은데 그게 언제 달성될 수 있을지 그중에 일부는 이미 됐고 일부는 한참 멀었고 그게 40 앞으로 30년 후 커츠와일이 이제 2040년에서 50년 뭐 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내일 들고 나올 수도 모르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의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 고민은 AI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AI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제 AI가 개인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AI가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AI도 사람이 적인 AI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친구인 AI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는 AI도 있고 사람을 잘알되게 하려는 AI도 있는 거거든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린애가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냐 나쁜 사람이 될 거냐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배우면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배우는 거는 결국 사람한테도 배우지만 다른 AI한테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AI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AI가 이 나쁜 AI를 더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정 안 되면 제압이라도 할 거고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나쁜 사람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전 될 것 같습니다. Sure, just a quick comment. I think, 네, 짧막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신뢰성을 가진, 신뢰를 할 만한 AI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AI가 우리에게 뭔가를 다시 설명을 해서 아,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 같아서 사실은 왜 이러한 시스템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기까지가 어려운데 이 모든 모든 것은 연구 영역으로서 지금 현재 연구자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신뢰성을 가진 AI 또 조금 더 유용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이점이 올 거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올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추진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이 살아갈 때일 텐데 어떻게 또 믿을만하고 신뢰하게 만들 거냐 이제 그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를 주실까요?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랑 질문한 내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뭐 AI가 소설도 쓰고 음악도 작곡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페인팅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어떤 수학을 어떤 한 수학의 한 분야를 예를 든다면 그 발견이 됐든 아니면 뭐 창조가 됐든 한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그 AI가 필즈 메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셔가지고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질문 아마 그 과학한의 인공지능 혹은 뭐 창조성을 지닌 인공지능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So I can try. I think. It would be, I think, incredible if we had such a system that is truly creative. 네, 정말 이렇게 창의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믹스 매치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아니면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 AI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창의성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연구할 수 있느냐를 선생님 입장에서 자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일단 제가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 가르치는 측면도 하나 있고 이게 진짜 창의성이라는 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그럼 창의성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진짜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피카소 어떤 뭐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없는 데서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창의성이고 또 다른 창의성은 있는 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거 만드는 것도 저는 창의성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AI 페인터라든가 AI 뮤직 작곡가라든가가 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뭐 비슷하게 작곡할 수도 있고요. 고의 페인팅 비슷한 거를 그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기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설사 만들어도 아마 트라이얼 에러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중에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냐 그 판단은 현재는 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그 관심이 많으신 주제여서 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연 마친 후에 그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이 강연자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통역기계도
예,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언어 문제 없이 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마칠 시간인데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AI는 뭔가요? AI는 인공하고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고요. 지능은 사람을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하는 대표적인 걸 그냥 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무엇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그걸 왜 저희가 하느냐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To me, AI is still just a technological tool. 아직은 기술적인 도구입니다. 복잡한 도구로서 저희가 아직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구축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미래의 바람은 인간 사회가 크게 혁신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잠재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감을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쩌셨는지 강연하시고 토론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 think this is a great discussion.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활발한 토의 감사합니다. 이수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로봇 공학과 AI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있고요. 한국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래서 특히나 젊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사람의 적이냐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둘 다 가능하고요. 그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제 친구로 대접해 주면 친구가 될 거고요. 노예로 처우하면 아마 나시러 그러고 이제 반기를 들고 터미네이터가 되어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반대, 그렇지만 AI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자는 아마 안 통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세가 AI가 인류 사회에서 사람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우리 개개인에서는 사회적으로는 AI가 있지만 나는 AI를 안 쓸래 라는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쓰시면 아마 생산성이 확 떨어지실 거예요. 경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를 잘 활용해서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려면 AI가 똑똑한 조수가 되어야 될 텐데, 아둔한 조수가 되면 도움이 안 되니까요. 똑똑한 조수가 되려면 AI를 잘 대접을, 잘 친구처럼 대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보할 것이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10월 17일 목요일에 카오스전 유튜브 카오스 사이언스 구독자 3만 기념 라이브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신 길에 바로 유튜브 카오스 사이언스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구독하시면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강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다음 주는 한글날이어서 강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월 16일 김범준 교수님의 엔트로피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나가실 때 꼭 통역기기 챙겨서 직원에게 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열띤 토론 그리고 강연을 들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되는 그런 강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보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